이번에는 라이노 선수 대 각일 선수. 자, 라이노 선수도 원래 좀 홍대병이 심하게 걸린 선수예요. 뭐 그쵸. 래퍼 아니면은 뭐 어떤 이게, 예. 특이한 캐릭터들을 많이 쓰는데, 자, 히스터기도 있을 수도 오늘은 있긴 한데, 자기 개인의 재미를 추구하기 그쵸. 때문에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기뉴를 기용할 예정이고요. 자, 상대하고 있는 각일 선수 굉장히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그렇죠. 노멀 베지터 버독 트랭크스라는 조합을 사용하면서 단단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단단한 거 부수기는 또 기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또 가드를 해도 그쵸. 특전대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끝이 안 나거든요. 결국 이 게임에서 어시스트의 존재가 굉장히 큰 게임인데, 기뉴는 뭐 자신의 동료들을 제외하고 특전대를 소환해주면서 어시스트를 두배 이상 불릴 수가 그쵸. 있거든요. 자, 그 공격턴, 압박턴, 구석에서 이어지는 굴드와 리쿰의 그런 압박 셋업,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내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겁니다. 자, 라이너 선수 대 각일 선수의 경기. 일단 3번 트랭크스는 어시까지 완전히 똑같네요. 저 일단 선턴을 잡기가 기뉴가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긴 하거든요. 선을 잡으면 정말 강한 캐릭터인데, 그쵸. 한번 눕혔을 때 깔리는 그 특전대의 압박이 너무 거세서 상대편도 완벽하게 부담스러운데. 등장한 기뉴. 화가 나 있는 노멀 베지터. 자, 사이언의 왕좌 포스. 그러네요. 이딱 사이어인 전때 선봉끼리의 만남이네요. 맞습니다. 자, 기뉴 대 노멀 베지터의 3봉 싸움. 선을 잡아서 구석에 몰아넣는 것까지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 게임이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맞췄는데요. 자, 연결이 안 이번에 되네요. 타임이 좀 애매하다 판단했지. 아우, 이거 역대 타임이 좀 자, 부족해요. 리쿰까지 특전대가 돌아가 있는 상황이라 구석에 당장에 몰린다고 해도, 와, 아, 좋았어요. 넘어갑니다. 안 자, 보였어요. 중서전 제트킥으로 넘어가면서 하다니라. 여기서 기타 깔리고 리플렉트기도 했는데, 아, 박해 아하! 읽었어요. 구석에 루프폼 데미지가 정말 센 노멀 베지터거든요. 그쵸. 2루프, 3루프. 자, 4타까지. 자, 어시스트에 게이지 회수율이 너무 이어서 좋습니다, 이거. 이게 결국 게이지가 쌓이면 데미지와 후상황으로 돌아오거든요. 와, 한 번에 자, 이거 콤보에. 스파킹 빠질 수도 있거든요. 와, 와, 미카스만. 자, 자, 여기서 절명 콤보 자, 보여주나, 라이너? 이게 어렵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아, 연습하는 선수이기 자,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왕리게드 드디어! 완벽해요. 콤보 완벽해요. 콤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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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까지. 게이지가 많이 남겠는데요, 이거? 와, 이게 게이지가. 대회에서 특이한 걸 주관했는데, 여기서. 와. 아까 저기다 말했다시피, 아, 이건 스파킹 빠지겠다. 위험하다는데, 이거를 기회 삼아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완벽한 멋진 콤보 라이노 선수 보여줍니다. 자, 상황 순식간에 역전됐습니다. 저 특전대 좀 돌려서 굴드 차례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굴드 차례로 만저 계속 돌려요. 어시스트 없는 동안 수적인 이득을 살리겠다는 얘긴데, 맞습니다. 자, 일부러 계속 자 돌려가지고, 우와! 이거 좀 너무 대놓고 돌렸네. 너무 대놓고 돌렸네. 이게 근데 킬각까지는 데미지가 살짝 애매해서. 부족하거든요. 아마 3개입이 셋업을 좀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스파킹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류만 처리한다면 이 후상은 원하는 대로 갈수 근데 있고요. 체인지 조심해야 돼요. 약공 한대 맞. 아, 아! 정대 씨 점프야. 자, 멋진 테크닉이 나왔네요. 지금 하이 점프 테크닉을 사용해서 딜레이 중단을 넣었는데, 네, 가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전이 역전도 거듭하고 있고. 아래야 때리는 거 자, 어시로 보여서. 잘못 봤죠? 자, 일단 어시를 때려도 점프 캔슬이 되기 때문에 전시 연결되거든요. 어우, 오우, 위험했어요. 이거 저 반응 베이스 맞았죠? 잘했습니다. 네. 맞았으면 대형 사고라서. 아, 연계가 안 됐는데요. 자, 살짝 짧았고. 오, 코 잡, 대공 코 잡까지. 저게 안티에어라 공중 기본기를 깔면서 오는 공격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가면서, 아, 이거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좀 자주 나와요. 그 신브로리의 민약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쵸. 공중에 있는 상대방에게 민약을 날리는데, 민약은 결국 안티에어는 아니거든요. 그쵸. 걔가 또 전진성이 있다 보니까 기체스들 경기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멋진 콤보를 보여줬던 라이너 자, 선수의 브로리가 이거 라이너 선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고 퇴장할 수 있는 각이 날카롭게 떴습니다. 일단은 아직 풀 체력의 트랭크스. 자. 근데 스파킹이 없는 트랭크스로 가드 열기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쵸, 일부러 일단은. 약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와! 와, 거리 조절 완벽했는데요. 역가드로 이런 네. 잡았죠. 자, 화려합니다. 강롤링을 완벽한 역가드 보여주면서 역전이 역전. 자, 1대1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각일 선수 트랭크스에 스파킹이 있다는 거예요. 트랭크스가 스파킹을 가지고 있을 때그 약삼타에서 나오는 정령가드 심리가 정말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드게임 힘든데 스파킹만 있으면 누구 그렇지 않은 가드게임 실력 모여있거든요. 자, 자, 중단.
모션 페인트가 너무 좋았네요. 이게 잡기를 할 것처럼 앞으로 살짝살짝 움직여주면서 기본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자, 드랭의 3핀이 세긴 하거든요. 자, 데미지 볼까요? 일단은 자, 일단 이게 스파킹이나 한 개 돌파 파워가 약간 남습니다. 근데 중단을 넣어줄 수 와, 이거 안 갔죠. 피해야죠, 그쵸? 자, 중단 캔슬로 한 번 더 들어올 때는 저 잡기 종류의 필살기들은 지면에서 발이 떠있는 공중 상태에 있는 캐릭터들을 잡아주지 못해요. 가게에서 이제 팀에서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아, 지를 수 있구나. 그러면 안전에 깔자. 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 아마 저런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 대응은 그냥 밑강을 비벼주는 걸 텐데 무엇이든 뭐 선택하는 거죠. 보고 반응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생각보다 이거 활용을 못해가지고 두 번 차례. 그리고 한 번. 근데 이제 불드리킴이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는 또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죠. 아터가 이제 공중장악권이 있고 지상공을 이해밖에 가지 않아서. 자, 어시스트 굉장히 매섭게 사용합니다. 딜레이 중. 아, 중단. 잘 속였어요. 저게 이제 보통 역가드로 오는 제트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카메라가 또 쳐가지 못하거든요. 자, 이거 좋은데요. 콤보 때릴 수 있습니다. 자, 바터 이용한 스탠드 콤보. 자,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기수급이 정말 좋아요, 이게. 아, 옆에 차는 거 보면 알겠지만 어디 숨겨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박이 아, 잘 버텼어요, 근데. 일단 리플렉도 탈출했고 이거 스파킹 각을 자, 근데 왠지 안 쓸 것 같은데, 많이 넣으면? 오, 이거 안 내면 오, 잘 참긴 했지만은 결국엔 자, 근데 이번 압박에는 어시스트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 저 어시스트 실수당하는데? 여기서 아직은 차지 않았고 근데 워낙에 방어가 좋은 선수라 가빈 선수도 야, 드래곤 아, 방어가 너무 좋아요. 기뉴의 저 구석 압박을 막아내기가 정말 힘든데 가다가 터질 아, 착지 드래곤 같이 완벽한 방어를 보여주면서 기뉴의 존재 의미를 없애주고 있거든요. 와, 이거 리플 낙샷 이거 늦게 괜찮은 드래곤 러쉬. 자, 이러면 기뉴가 이번에는 스파킹까지 먹고 갔어요. 맞습니다. 이게 기뉴의 유산이라고 게이지는 남는데 예, 결국은 게이지는 많이 지키는데 딱히 뭔가 한 건 없어요. 물론 게이지를 통해서 파워업을 할 수 있는 아, 이거 어시스트 확인 못했죠. 자, 저 손가락도 안티 판정이 있어가지고 심브로리가 어쨌든 3게이지를 맞춰주면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5% 늘어나는 버프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공격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아, 리스. 아, 이거는 자, 데미지가 마무리 되겠는데요. 아프죠. 어시스트까지 있습니다. 자, 어시스트 두 개 돌리면서 시오신까지 있어서 기까지 실기까지. 자, 지독하네요. 와, 완벽한 기율 가기. 이러면서 5게이지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라이노 선수 일단 트럭이 살아남았는데 자 이게 좀 본 입장에서는 네. 어? 저 상쇄가 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붙이 네, 상쇄한 다음에 버동호 씨가 그 사이 끊었습니다. 아니 이거 운까지 따라주지 않네요. 와 이거 나 커자비의 3필 체증도 퓨처와 제트킥이 상쇄가 나버리면서 네. 사실 저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저도 지금 중계를 하면서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를 버둬오실 때 이펙트 가려져 있어가지고 방이 불가능했고요. 자, 이거 찍어야 되는 공격이에요. 자, 믿죠? 자, 잘 맞겠는데 현란합니다. 저 베지트, 노멀 베지터의 저 기탄이 굉장히 고성능이라 마지막 움직일 수 없는 사이어에는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가길 선수 깔끔하게 2-0 승리입니다. 굉장히 가길 선수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경기였네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이 선수 굉장히 단단한 선수다, 단단한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기뉴로 저 굴드리쿰의 구석 압박을 통해서 가드를 열어내지 못하면 기뉴의 존재 자체가 좀 의미가 그렇죠. 많이 없어지거든요. 자, 근데 라이노 선수가 근데 만족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 대회에서 보여줬죠? 멋있는 거 보였다. 멋있는 거 보였다 했는데 사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부파 하이라이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 날 뽑다 한데 어? 저 선수 멋있다 이겼나요? 에 2-0으로 졌습니다 하고 아, 제가 결과는 뭐 다음 회차 보시는 분들한테 크게까지 그렇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